네, 윤석열식 무리수 정치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도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온 국민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요즘 연쇄 망언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니면 밀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망언을 했고, 과거 회기, 지역 감정 조장,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의 초음 복국 사건은 애교로 보일 지경입니다. 복수와 증오의 언어는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단골 연사로서나 올릴 법한 일입니다. 시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걸 보면 역시 남자 박근혜가 맞구나. 네, 윤석열식 무리수 정치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도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온 국민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오죽하면 전태일 열사 분신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 112시간보다 많고, 일제 시절 아소탄광에 강제 징용됐던 조선인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 119시간보다 많다는 냉소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대선용 속성 과외를 받으셨다는데 강사를 잘못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 본인이 서민과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아닌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찰로도 못 고칠 것 같은 일도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가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구 빼고 충청, 호남 등 다른 지역은 코로나로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씨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며 인내하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께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의료진을 파견하고 자기 지역의 병상까지 내주었던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운 연대의식을 지역주의 정치에 타락한 언어로 매도했고,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혔습니다.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처음부터 정치를 다시 배우기 바랍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요즘 연쇄 망언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구금되어 강제 노역을 하는 교도소 생활도 그만큼 가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를 교도소에 보낸 것보다 더 가혹하게 만들겠다는 나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비전은 언제 보여줄 거냐는 국민의 의문에 윤차차, 윤도리로 대답해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회기, 지역 감정 조장, 측근 감싸기, 우월의 권력자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론은 하루 16시간을 일했던 18세기 산업혁명 영국보다 후퇴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회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선 충청 출신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없어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등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992년 대선 일주일 전 터진 우리가 남이가 라고 외쳤던 김기춘의 초음 복국 사건은 애교로 보일 지경입니다. 윤 후보가 연일 내 뱉어내는 복수와 증오의 언어는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단골 연사로서나 올릴 법한 일입니다. 자신 있게 외친 국민 통합의 큰 정치는 사라지고 분열과 갈라치기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겐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를 열 능력도 비전도 자격도 없습니다. 고장난 브레이크, 폭주기관차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국민은 없습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 급하긴 급하나 봅니다. 시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걸 보면 역시 남자 박근혜가 맞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도 쉽지 않은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부추겨 표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역감정 부추겨서 표를 구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